여러분 광어를 회로만 드셨을 텐데 광어는 회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요리 했죠? 광어를 듬뿍 넣은 샐러드입니다. 광어 초회입니다. 광어 회무침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광어 스테이크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먹어보고 순위를 한번 읽어보죠. 이게 무슨 소스지? 발사믹 소스. 발사믹 소스랑 섞여서 광어가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요. 연어 샐러드랑 비교 먹자. 연어는 연어의 맛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지. 얘는 좀 야채랑 조화가 돼. 연어 맛이 워낙 강해서 연어 맛으로 먹으면 굳이 샐러드를 해먹을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광어는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조화가 더 잘 되는 거 조화가 잘 되지. 광어가 약간 무를 수 있는데 야채는 사각거리니까 그 두 개의 식감이 조화가 잘 돼서 진짜 좋아요. 초회? 초회 소스랑 이 광어가 잘 어울릴지. 꼬막 아니야? 꼬막이 어? 뭐지? 광어가 변신했어. 뭐지? 꽃게소스가 광어에 완전 펴서 씹는 게 보통 때 광어가 아니라 문어는 이렇게 쫀득쫀득한데 이거는 꼬막처럼 이렇게 씹는 맛이 달라서 이게 더 맛있는데? 문어 비싸잖아. 가성비로 치면 미역에다가 광어를 올려보겠습니다. 대박. 미역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미역의 고소함이랑 광어의 고소함이 같이 합쳐져요. 진짜 맛있어요. 광어 회무침. 근데 광어만 이렇게 예쁘게 해서 회무침 먹는 거 처음 봤고 이건 내가 먹던 광어의 맛이 들어가지네. 똑같은 광어 쓴 거 맞죠? 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광어처럼 느껴지네. 왜 이렇게 다 고소하지 광어가? 진짜 고소하지. 야 진짜 고소한데? 이 초장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광어는 와. 이렇게 스테이크로 해서 먹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텐데 인어교주 광어는 자기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대요. 이게 지느러미야? 네. 기름진 지느러미부터 광어 기름이야? 쩌네. 아 말이 안 나오네. 전혀 제가 예상했던 식감이 아닌데요? 와, 난 기껏해야 생선가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와, 야, 이건, 이게 진짜냐? 와, 감동이다. 이걸 생선가스라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있잖아, 거기. 아.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 거기. 쇼핑백. 쇼핑백. 거기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네. 생선으로 스테이크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와, 이제는 생선 스테이크밖에 안 먹을 것 같아. 얘는 딱 처음에 쌀이라고. 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마무리는 하고 먹자고. 광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먹어봤는데, 그만 먹어. 우리 순위를 한번 먹어보죠. 그때 제일 맛있는 요리는 스테이크. 무조건. 무조건 스테이크. 너무 맛있고. 스테이크 다음에 치크 다음에 요 비빔. 비빔. 전 얘가 2위에요. 비빔 다 먹었어. 그 다음 샐러드. 1, 2, 3, 4. 내가 볼 때 어때? 1, 2, 3. 1, 2, 3. 맞아, 맞아. 어쨌든 요리 실력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많이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광어 요리입니다. 이 광어 요리 광고 인어교주의 적단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광어 여러가지 요리 시식기 저는 저구형이었고 바리오빠였어요. 안녕.